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 어떤 때는 맞아, 그게 맞아 했다가 또 뭐예요? 또뭐한 30분 지나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두 다른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순수한 한국말 한다면은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두 신들, 그두 다른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는 그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의 영, 악령들, 잡신들이 들어와서 혼란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의 음성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습관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쭉 생각해왔던 그 사고방식이 한쪽으로만 굳어져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은 이 생각의 자유입니다. 우리 생각을 이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그 악령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정말 성령이 넣어주시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이게 가롯 유다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롯 유다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누가? 마귀가. 사단이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 생각을 넣어줬다. 가롯 유다는 그 마귀가 넣어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데. 가롯 유다는 어떤 제자냐고 하면은 끝끝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온 세상의 인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참으로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상당히 세속적. 그래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가 물러가버리면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오늘의 교인들도 구원을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와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을 볼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저 예수 같은 분이구나. 예수는 보니까,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는데 조건을 붙이고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낫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의 뭐요? 나은 몸을 보이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죠? 저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저분한테 해드린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저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청을 하면, 구하기만 하면, 고쳐주실 거라는 그 아주 초보적인 믿음 하나로 그들은 고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무 조건 있어 없어?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을 거예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장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지 않는 곳에는 열리지 않는데,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봐라. 찾아질 것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책을 쓴다는 것은 진리를 뭐예요?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들라고 컴퓨터 앞에 탁 앉아요. 앉으면 내가 생각하고 앉았던 진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줘요. 와, 그런 거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이란 말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감이
참, 많이 떠오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이야. 네. 화장실이에요. 샤워하는 도중에도, 아, 맞아, 그렇지. 오늘 아침에는 똥 누고 있는데, 아, 맞았어, 그거야. 네. 그 샤워를 하고 있건, 똥을 누고 있건, 하나님은, 예, 찾는 자에게 오셔서 보여주십니다. 아시겠죠? 그이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구하면, 두드리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유전자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은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을, 자, 그래서 상황은 지금 다 좋은데 꼭 어떤 사람은, 야, 이런 좋은 상황에 오래 갈까? 이런 부정적인 말을 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딱 하면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 그 사람한테? 재수 없는 놈이야. 참, 지금 잘돼 나가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없는 놈.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방정맞다. 또 무슨 말 해요? 또 부정탄다. 예. 그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다 그거를 느끼고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로서 부정적 생각을 하면 부정을 타게 돼 있다고. 아시겠죠? 타게 돼 있죠. 그리고 재수 없게 될수 있어? 응.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찾아야 돼. 그 긍정적인 생각을 구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기발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발이. 예. 자.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대구의 경북대학 나오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암에 걸려서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가 자기를 낫게 할수 있게 없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알레르기 전문 의사인데, 천식에 걸려가지고, 이 알레르기 전문의가 자기 천식을 고칠 수 있었게 없었게? 안 돼요.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뉴 스타트를 해서 천식이 완전히 나버렸죠. 자, 이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와서 뉴스타트를 쭉, 그분이 이제 우울증도 있고 이제 대장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쭉 강의를 듣고 마음을 열고, 정신과 의사들이 하나님을 맞아들이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우울한 생각을 내가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 그게 난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우울증이 고쳐져요? 아하, 악령이 나를 우울증에 빠뜨리는구나. 이거를 전제로 해. 성경의 진리를 전제로 해야만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왜? 그러면 악령,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이 악령을 물리쳐야 치면 낫게 돼 있어.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약은 뭐예요? 우울증의 약은 뭐예요? 약은 하나님이야. 우울증에 걸리는 근본적인 뿌리들은 다 알고 보면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고방식이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 맞아,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저런 놈은 말이야 죽여버려야 돼,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를 갈고 있는 동안 모든 유전자들이 꺼져버려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꺼진 유전자를 켜서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내 생각이 뜻이 바뀌어야 돼.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 여러분 우울증이나 암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때 그렇죠. 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병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암도 그래야 낫고 우울증도 그래야 낫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점심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박사님 자기가 제가 앞으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절실히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깨닫고 딱 떠오르는 그 뭐라 그래요? 짤막한 웃기는 얘기, 개그라 그러나? 그걸 개그? 꽁뜨는 너무 고상하다. 유머. 유머. 그렇지. 유머가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뭐냐? 저는 그 유머를 듣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떼굴떼굴 구를 뻔했어요.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었대요. 네. 진짜 배꼽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제 대구 사람이거든. 아주 그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박사님, 그 유머가 뭐냐 그랬더니 박사님 제가 말씀드리죠. 이 바느질하는 바늘로 말입니다. 코끼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는 그거는 웃기는 얘기야. 말도 뭐예요? 안 되는 얘기야. 왜? 코끼리는 가죽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이 바늘 가지고 찔러도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 한들 바늘로 코끼리를 죽을 수가 없다라는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혔습니다. 그 선입견이라고 그래. 암 환자들은 암 걸리면 죽는다. 그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유머는 선입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 좋은 얘기예요. 박사님은 이 바늘 하나를 드리면 어떻게 코끼리를 위해 죽일라 합니까? 할 말이 없어. 나도 죽일 방법이 뭐예요?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일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는 뭐예요? 틀림이 없지요. 그것만 생각해도 웃어. 나 지금 도통 대답을 모르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방법을 얘기해 보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사님 참이 인내심으로 죽이는 겁니다. 다 그래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코끼리가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드디어 30년을 기다린 끝에 숨딱 넘어 갈락하거든. 딱 찌르세요. 탁 죽어. 틀림없이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진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야. 진리를 찾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 와! 그래서 이제 배꼽 빠질라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참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아, 있지요. 또 있지요. 또 있죠. 뭔지 아세요? 또 있죠. 박사님, 인내심을 가지고 바늘로 코끼리를 매일 꼭꼭 찌르세요. 그러면 결국 죽습니다. 와! 이제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또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또한 가지 방법은 이거는 좀 쉽대요. 지난 두 가지 방법보다 훨씬 쉽대. 어디든지 꼭 찔러 놓으시고 그냥 놔두소? 죽습니다. 방법이 많아. 그렇게 방법이 많은데, 방법이 있을 수가, 뭐요? 없다라고 생각한, 이게 생각의 자유입니다. 박사님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방법이 있겠죠? 아직 하나 남았어. 이거는 별로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효과 100%입니다. 그 뭐냐? 그랬더니 바늘을 딱 들고 코끼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코끼리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바늘.
그래서 코끼리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이 바늘 하나로 너를 죽일 수 있다 하면 코끼리가 기가 꽉 막혀서 죽어버린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죠? 자, 이런 기발한 생각. 이 세상에 뭐, 이 기발한 생각은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머도 다 그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런 유머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그 자체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힌트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유머도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여자가 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발한 그 영감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다고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면 이런 놀라운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100세 된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하나님께는 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특히 여러분의 병 문제에는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영감을 얻으셔서 긍정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